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춘근의 국회 정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쓴 저서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격정 토로를 하신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통박을 하셨어요. 예.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사실 문학적인 레토릭으로서 듣다 보면 혹하거든요. 예.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네.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 지난 한 10년 동안에 무지하게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저는 그 이 전공이 뭐라고 물어보면 전쟁론이라고 대답하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막 웃습니다. 야, 이 세상에 전쟁을 전공하는 사람도 다 있구나. 참 그럴 때 좀 황당한데. 아니, 이게 왜 그게 웃을 일인가요? 그게 국제 정치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전쟁입니다. 네. 국제 정치학자 중에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그런 대한민국에는 정말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수단을 달리한 대포를 사용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그렇죠. 말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국제 정치학 중에서 국제 분쟁이라는 파트가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네. 그쪽 전공하는 학생이 별로 없긴 없습니다. 사실은. 네. 하여간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데 바로 그렇게 웃게 하는 거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그 인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은 나는 전쟁의 전공입니다. 그러면 웃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를 모르고 있냐면은 전쟁과 이 평화는 같은 동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평화는 저 위에 있는 목표예요. 전쟁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표와 수단을 동차원에 놓고 어떤 정치가가 국민들한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네.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을 자기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명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군대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여자든 남자든 다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동차원의 개념이 아닌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거는 그 개념의 이 뭐라고 할까요? 혼동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고의의 혼용. 그러니까 고의인지 몰라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같이 놓고 얘기할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소리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바로 그냥 대북 원칙론 들고 나오면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전쟁하자는 소리냐 이렇게 뭐 그 얘기를 직접 합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들 뭐 국회 회의록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말했듯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하면 어거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완용이 누구냐고. 이완용이 평화주의자입니다. 그 전쟁 이완용 그 논리대로라면 이완용이 전쟁을 막은 거네요. 전쟁을 막은 사람이죠. 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나니까 네. 일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 평화가 낫겠다. 밑에 깔려 사는 게 낫겠다.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굴종 아닙니까? 굴종이죠. 굴종.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화하고 굴종을 헷갈리는 겁니다. 평화하고 굴종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6.25 때 미국의 참전이 없었으면 통일됐을 거다. 이런 맞죠. 얘기하는 사람도 맞는 얘기입니다. 있었어요.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평화롭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어거지를 쓰자면은 대한민국 국방부 해체하는 겁니다. 아, 굴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쟁을 그래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단마저 없애버리면은 우리는 평화밖에 할 거가 없죠. 그죠. 전쟁할 수단이 없으면 네. 평화밖에 할 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달래는 평화고. 대로 다 주고. 근데 그게 평화냐? 네. 달래는 거 다 해주는 게 평화냐? 거기서 평화라고 대답한다면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본인들부터 굴종하는 삶을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네. 되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은 그 제일 높은 정치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네.
그 나는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보죠. 시장이나 네. 도지사는 될 수 있지만은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미국 측의 관계자가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배후에는 배경에는 네. 별짓을 다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자기들에게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본다. 그렇죠. 네. 그거 지금 제가 그렇다, 미군의 평가였습니다. 미국의 평가고 그게 국제 정착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제가 그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영국의 그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그 전쟁과 평화 조금 요만한 책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아주 작은 책인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필요악이다. 전쟁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악이라는 것은 수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네. 그런데 무력의 사용이라는 수단을 완전히 쓸 수 없는 수단이라고 포기한 자는 그 순간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는 우리나라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확진하게 되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아무리 나쁜 평화를 네. 뭐 그밖에 없는 것이죠. 구걸하는 거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마이클 하워드의 소책자. 네. 아, 그 뭐 심오한 내용이 다 담겨 있네요. 뭐 요만한 책입니다. 한 네. 뭐 한 150페이지나 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대책 없는 낭만주의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북진 통일 구호 외치면서 아침에 조회하고 교실로 걸어 들어갔고, 네. 그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낭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그 전쟁에 시달리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이렇게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네. 이거 혼탁해진 겁니다. 저는 그 혼탁해진 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념적으로 혼탁해진 거하고 그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어 온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누가 통일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념적인 혼탁과 바로 국제정치적인 그 예리함의 몰락과 네. 다 같이 이제 진행되는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혼탁이라 그러면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통일은 자유민주 통일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탈한 것은 다 그렇죠. 이념적 혼탁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군이 안 왔으면 통일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런 통일이라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무런 통일이라도 괜찮으니까 평화는 최고다. 그러니까 적화 통일도 상관없고 적화 통일도 네. 평화가 더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politically incorrect, politically 네. correct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논쟁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막 다 이렇게 이 혼합이 돼가지고 평화가 좋다는데 거기 뭐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것도 우리는 일전 불사의 결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국가로서 올바르게 네. 행동하는 것이죠. 회사로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그렇게 그 올바로 행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그런 결기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굴종도 평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게 조선 말이죠. 조선 말. 조선 말기에 뭐 심지어는 선조 때 네. 왕들이 뭐 중국으로 도망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 몽진. 네. 그때 이제 서해 유성룡이 그렇죠. 한 발자국이라도 국경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조선은 없는 거다. 조선은 없는 거다. 네. 근데 지금 왜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해야 되느냐. 네. 이게 뭐 이거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켜져야 될 나라라고 참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한테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냥 회사원을 국민이 아니라 회사원을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그리고 왜
반드시 생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 느슨해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념이 혼탁해진 겁니다. 네. 이념이 혼탁해지고 북한이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이 되는 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친대한민국적이 아닌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네. 많이 좀 활동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네. 사상적으로 많이 그 지난 한 20년, 뭐 요새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가 386세대라는 세대도 있었고 그런 세대들이 그 뭐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좋다라는 말은 전쟁보다 낫다. 전쟁보다 낫다라는 아하. 말은 아하.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그렇죠. 그건 것이고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네. 목표와 수단을 네.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문학적 레토릭으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국제 정치학으로는 말이 전혀 그러니까 의미가 성립이 안 되는 용어다.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용어다. 네. 평화를 위해서 군사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맞는 언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뭐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뭐 저부터라도 반성하면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